뭐 시작이 가운데 뭐야? 사람인 것 같은데? 렛츠고! 오, 벚꽃 와, 제대로 혼성입니다. 아이반 씨. 진짜 맨오브 어머니네. 나와. 오, 비보였어? 그런가 봐. 오, 멋있다. 리얼하다. 어우, 강해. 쎄. 와. 너무 내 스타일이야. 우선은 상의탈의가 눈에 가. 그것만 가는 거야, 뭐야. 나 다음 저건 아니지, 근데. 의상감은 덜 들었겠다. 아이고. 죄송해요. 크럼프를 별로 안 하셨네? 댄스도 없었고, 별로. 코카이버터가 할 것 같은 스타일이 약간 아니어서 좀 당황. 의외였어. 맨 오브 코카 앤 버터 수고 많으셨습니다. 파이트 처지의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의 춤을 이제 좀 더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? 이걸 보고 어떻게 안 좋아해? 거의 진짜 죽여야죠 그냥. 퍼포먼스 자체는 너무 만족해요. 되게 어렵다. 어렵대. 어렵다고 하셨어? 손 잡을 데가 없어서 그런가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식무에서? 솔직히 뭘 이렇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. 저 뭘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.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. 무슨 작품인지.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진 모르겠어요. 빨간 사과를 건드리면서 여자분의 십자가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. 정확하게 이해하시더라고요. 그 십자가가 떨어지면서 모든 룰이 파괴가 되고 재앙의 시작이 돼서 결국엔 남녀 모두 파괴가 되는 그런 굉장히 슬픈 스토리로 보였는데 하나하나씩 읊어주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는 그 모습이 인정받는 느낌 있잖아요. 맛있게 밥 차려줬는데 밥 맛있다라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. 제가 보면서 아무런 리액션을 할 수 없었어요. 이 무대를 보면서 그 이유가 입이 안 다물어진다? 어우.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저 몸짓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계속 유추해내느라 그냥 내가 되게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상처가 많이 받고 여러 일들이 많았던 팀들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씩 좀 위로해주는 문장들이었던 것 같아요. 놀라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포커앤버터는 정말 그냥 장르적인 고집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정말 퍼포먼스적인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이 피지컬, 육체의 장점을 마음껏 활용하셨어요. 이 남성분들 리프트 활용하신 거나 리프트 하셔서 떨어지신 거나 본인의 장점을 그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잘 보였어요. 정말 작품이었습니다. 이게 정말 강강강을 진짜 살리기가 힘들었을 텐데 굉장히 강한 것들만 계속 나오다가 이제 사과 역할을 해주신 아이바님? 네, 아이바님한테서도 저런 강렬함도 강렬함이 될 수 있겠구나를 사실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강강강이 방금 무대에서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. 맨 오브 우먼이라는 그 의미가 확실히 다가오는 무대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요. 나 이거 보면서 울었어. 아, 고생했다. 고생했다, 고생했다. 완전 찢었다, 완전 찢었다. 와, 대견하다. 아, 너무 대견한 거예요. 진짜 너무 고맙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고마워요.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너무 열심히 도와줘서 오히려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.